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예, 요즘 일교차가 아주 큽니다. 새벽과 한낮의 기온 차이가 큰데요. 국민들과 정치권의 기온 차도 이렇게 크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날씨에 빗대서 해봅니다. 광고 듣고 3부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니? 호로록 2588 이국주! 어머 내가? 하긴 대리운전 상담원 하면서 훈련 좀 했지. 고객님들이 개구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2588 꽃보다 국조 2588. 네, 경제 이야기로 먼저 3부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입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네, 3분기 경제 성장률 뉴스가 어제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 3분기 경제 성장률 2% 아래로 내려오면서 2008년부터 9년 사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최악을 기록할 것이다. 2008년 이후 최악이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적지 않게 나오고 있죠. 어제 국제금융시장과 블룸버그 집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9년 3분기 이래 처음으로 분기 성장률이 2% 아래로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네. 그 IHS 등 그 오늘 포함한 11개 해외 투자은행들의 예, 그 한국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4%입니다. 네. 그러니까 투자은행들의 3분기 성장률 전망은 작년 9월에는 한 4% 육박했었거든요. 네네. 계속 하락한 거죠. 네.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코노믹스는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한국 3분기 성장률 전망치 2%로 잡았고요. 네. 국제신용평가기관 모디스는 2.1%. 이 두 기관의 전망치 사실상 한국의 3분기 성장률이 2%대 붕괴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뜻이고요. 네. 특히 모디스 전망치 나온 이후 우리 경제 역할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장률 전망치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 가지 지금 취업난부터 또 부동산 문제까지 어려운 게 많은데 더 어려워진다라는 소식에 청취자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은데 이 원인으로 중국의 수출 감소를 꼽고 있습니다. 더욱이 장기화될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세가 이렇게 휘청거리는 배경에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해외 주요 투자 은행의 그 29곳이 전망한 3분기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네. 지난달 19일 기준으로 평균 6.9%입니다. 네. 이 수치는요. 2009년 1분기에 6.2%였거든요. 네. 16분기 만에 가장 낮은 수치죠. 세계 유수 경제 기관이 보는 저 중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요. 예를 들어서 ING는 6.7, UBS는 6.9. 바클레이즈와 맥쿼리 같은 경우 6.8%였고요. 네. 우리나라 미래에셋증권도 6.5% 그 식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이 공통적으로요. 중국의 제조업 경기에 위축되었고 금융업이 6월 이후 주가 폭락 등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유지하기 힘들어졌다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중국 제조업 경기 반영하면 성장률은 3분기에 6%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우리나라나 네. 중국이나 각각 2%, 6% 그 밑으로 떨어진다는 것이죠. 네네. 이게 그 우리나라 작년 8월 수출액이 작년 동기 대비 14.7%나 감소하면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요. 네. 원래 예상치는 그 마이너스 6%였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떨어진 거죠. 네. 중국의 수요 약화로 수출이 7.6% 줄어든 게 가장 컸고요. 이 영향으로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 부진 영향이 세계 곳곳에 미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 역시 떨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럽은 네. 마이너스 7.7, 일본은 마이너스 20.9, 남미 마이너스 19.3, 전 지역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을 하면 전 세계가 독감에 걸린다. 네. 이 얘기가 맞는 거죠. 맞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엔화 약세로 어려웠는데 위안화 약세까지 우리한테 더해진 것이고요.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로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것, 이 문제는 단편적인 문제일 뿐이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고급으로 분류하던 한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중국산 제품이 세계 시장에서 한국 제품과 경쟁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한국 경제에게는 심각한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이번 정상회교를 통해서도 중국과 우리나라의 경제적 관계 뭐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것 확인이 됐는데 예. 세계의 공장이자 또 세계의 시장인 중국이 휘청하면 우리 집안 살림은 아주
박살나는 것 같은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 자, 어떤 보도들을 보면 동남아 신흥국 외환위기가 오면 1% 아래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트리플 쇼크에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네. 트리플 쇼크라는 건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 원자재 가격 급락인데요. 이 트리플 쇼크에 취약한 나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예,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들 국가가 외환위기 발생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들 나라에서 외환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나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외환위기가 동남아 3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한국 경제 파급은 제한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실물 부분에서 이들 국가 경제 규모도 작고 교역이라든지 이 경제 교류 역시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3국의 외환 위기가 더 넘어서 주변으로 확산된다, 세계로 확산된다 할 때는 문제가 심각해지죠. 이 나라에 대한 수출 감소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기 침체와 세계 교역 감소에 따른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 감소가 더 예상된다. 이만큼 더 떨어진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이 영향으로 1.3%포인트가량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면 말 그대로 돈과 또 일자리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돈줄조차도 암담합니다. 오는 11일 열릴 금통위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하의 동결 아니면 또 어느 쪽 분위기로 갈지 지금 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예, 그 국내 많은 경제 금융 전문가들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9월 기준금리를 현행 1.5%에서 동결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경기 부진과 저물가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앞두고 이거 네, 세계 맞습니다.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서 금통위가 금융시장 안정에 통화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달 한은행 금통위는 이주일 한은총재의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와 추석 연휴 등을 고려해서 통상 열린 목요일이 아닌 11일 금요일 날 열리거든요. 네.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크고 증시가 불안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인하하는 것은 오히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국내 경제지표가 저점을 기록하고 있지만 기준금리를 움직인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효과에 비해서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2007년 발발된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이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 비록 저성장이나마 이제 상승률을 이어온 우리 상황에서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국민소득 줄었다는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많은 소리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앵커님께서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던 대로 국민과 정치권 사이의 온도 차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네. 말씀드리는데요.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나 정치권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 전체의 문제, 공동의 책임의 문제,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추가로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 예. 뭐 옐런 지금 연준 부의장이 점진적으로라는 표현을 썼지만 1%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뭐 관련돼서 조금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원래 예상대로는요. 네. 그 맨 처음 이해할 때 0.25% 이상은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들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이쪽 지역의 그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데 비해서 미국은 너무나 엄청나게 그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질적 실업률이 제로 상태다, 뭐 이런 그렇죠. 것도 나오고 그런 있습니다. 상황에서 원래 시장이 그렇게 되면 기대치가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0.25% 뭐 정도 얘기하던 목소리들이 쏙 들어가고 이제 1%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기대를 충족시켜줘야 시장이 돌아가는데 네. 그 충족시키는 기대에 발언을 한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은 살만해지고 있는데 우리는 덩달아 또 그 덕분에 어려워지지 않을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네, 활기찬 월요일 아침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내일 축구 대표팀 월드컵 2차 예선 레바논전이 예정되어 있죠. 무사히 레바논에 예. 도착해서 현지 훈련 들어갔습니까? 예, 예, 대표팀 지난 토요일에 레바논 베이루트에 도착해서 현지 적응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난 이 라오스전 때 구자철 박주호 선수가 이적 마무리 때문에 대표팀에서 뛰지를 못했었죠.
네. 그래서 이적을 다 마무리 짓고 이 레바논 현지에서 이 대표팀에 합류를 했습니다. 네. 이 객관적인 전력에서 레바논보다는 많이 앞서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가 이 레바논 원정에만 나서면은 우리 대표팀이 이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최근에 레바논 원정 세 경기에서 2무 1패로 오히려 우리가 뒤지거든요. 네. 2011년에 1대2로 패하기도 했고요. 분명히 전력에서는 우리가 앞서는데 은근히 부담스러운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원정 경기의 핸디캡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게 이제 승부의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레바논과 원정 세 경기 2무 1패라 많은 분들이 좀 놀라셨을 텐데 이 원정 경기 어렵긴 하지만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이 중동 지역으로 가면 이 무더위 때문에 이제 다 힘든데 네. 이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정정이 불안한 나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잔디 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네. 잔디 사정이 좋지 않다는 거거든요. 네네. 우리가 이 TV 중계를 보면은 뭐 색깔은 그대로 나오니까 네. 그냥 똑같은 잔디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가서 보면은 군데군데 파여 있고요, 울퉁불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이 앞선 팀이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요. 네. 혹시라도 또 레바논이 먼저 이 선제골을 넣게 되면은 이 중동 특유의 침대 축구라고 얘기하죠. 네네. 시간 끌기 위해서 막 부상당한 척하고 뭐 예, 들어 누워버리죠. 네. 예. 이런 플레이로 이 경기를 좀 이 그 지연시키고 어렵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들의 페이스에 말려가가지고 우리 경기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거죠. 네, 그쪽 선수들은 자기네 안방이라고 들어 눕는지 모르겠는데 보는 사람으로서는 참 좀 인내심을 예. 요구합니다. 네, 자 손흥민 선수 화려한 화력쇼를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는데 이번엔 빠지고 구자철 박주호 선수가 나선다고요? 예, 손흥민 선수는 어제 국내에 있다가 어제 소속팀으로 복귀를 했거든요. 네. 이적을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되고요. 손흥민 선수 자리에는 그 J리그 사간도스에서 뛰고 있는 김민우 선수가 내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구자철 선수, 우리가 흔히 그 섀도우 스트라이커라고 얘기를 하죠. 네, 네. 원톱 바로 밑에 이제 중앙 공격수로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구자철 선수 같은 경우에 레바논전에서 이 두 경기에서 골을 넣었었거든요. 네. 때문에 레바논 전에 특히 이제 강한 면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좀 기대가 되고요. 레바논전 내일 밤 11시에 열립니다. 네, 자 구자철 선수 다시 한번 또 레바논을 상대로 꿀맛을 볼지 궁금해집니다. 아프리카 최빈국 남수단 국제대회 첫 승리를 거뒀는데요. 여기에 또 한국인 지도자의 노력이 있었다고요. 이게 참 감동적이기도 하고요. 네. 아주 그 선한 얘기인 것 같은데 남수단이 2011년에 수단에서 독립한 나라이거든요. 네. 2012년에 아프리카 축구연맹에 가입을 했고요. 이 아프리카 축구연맹에 가입한 이후 3년 만에 이 국제대회에서 첫 번째 승리를 거둔 겁니다. 네. 이 남수단이 FIFA 랭킹이 198위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예선에서 랭킹 62위 적도 기니를 1대0으로 이겼습니다. 남수단이 이 승리한 게 왜 화제가 되냐면은 네. 이 임흥세 총 감독하고 이성재 감독이 남수단 대표팀을 이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들이 그냥 축구 감독이 아니라 임흥세 총 감독 같은 경우에는 남수단 축구의 아버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남수단 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까지 겸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임흥세 총감독은 남수단에서 남수단 축구협회를 창립한 주인공입니다. 네. 이 축구뿐만이 아니라 농구협회, 태권도협회까지 창립하면서 남수단에 스포츠의 씨앗을 뿌린 장본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문득 그 울지마 톤즈라는 그 드라마를 알고 이태석 신부님도 맞습니다. 남수단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우리와 예. 남수단 참 밀접한 관계인 것 같습니다. 자, 17세 이하 수원 컨티넨탈컵. 국제 청소년 대회 안타깝게도 브라질에 우리나라가 0대2로 완패했죠. 예, 예. 최진철 감독이 이끄는 17세 이하 대표팀이 이 마지막 3차전에서 브라질에 0대2로 패했습니다. 네. 2무 1패 기록하면서 이번 대회 최하위를 기록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브라질전에서 실점을 내준 게 이 안 줘도 될 점수인데 수비에서 문제점을 좀 드러내면서 실점을 한 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네네. 이 선수들끼리 보게 되면 이 개인기하고 피지컬에서 밀리면서 어려운 경기를 했는데 냉정하게 네네. 말씀을 드리면은 실력 차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경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네. 있고요. 이 17세 이하 대표팀 다음 달에 칠레에서 개최가 됩니다.
17세 이하 월드컵에 출전하게 되는데 우선 이 수비 보강이 좀 시급해 보입니다. 네, 이번 패배가 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KBO 리그 야구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5위 싸움 여전히 치열하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한화가 어제 두산을 5-4 이기고 단독 5위로 복귀했습니다. 이 고졸 루키 이 김민우 선수가 6과 3분의 1이닝 무실점 호투하면서 이 프로 데뷔 첫 승을 따냈고요. 네. 이 한화하고 5위 싸움을 벌이고 있는 롯데는 어제 연장 12회 접전을 벌였거든요. 네네. LG하고 연장 12회 접전에도 불구하고 1-1 무승부에 그치면서 이 한화의 반경기차 뒤진 6위로 밀려났습니다. 네. 5위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 이번에 5위에 와일드카드가 주어져서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할 수 있는 마지막 티켓이거든요. 네, 포스트 시즌 티켓, 예. 예예, 이 5위 자리를 놓고서 한화하고 기아하고 롯데하고 SK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선두 삼성이 기아를 9-3 이겼습니다. 네, 자 남은 표는 한 장. 누가 그 표를 갖게 될까요? 지금까지 스포츠 평론가 최동호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교통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8시 26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교통 상황 어떨까요? 김정윤 캐스터. 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강 동쪽으로 모두 사고가 있습니다. 일단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이동하는 길, 이촌동 부근 4차로에 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뒤쪽으로 행주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20km 미만 정체가 심하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도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하면서 행주대교부터 쭉 밀립니다. 옆으로 가는 노들로도 강 동쪽으로는 거의 전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편 강 서쪽으로 가는 길 올림픽대로는 천호대교에서 잠실대교 다시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밀리고 강변북로도 강동대교부터 성수대교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이어지는 자유로에도 사고가 있는데요. 문산 쪽으로 이동하는 길 북로분기점 부근 1차로에 추돌 사고 때문에 이 부근에서 서행으로 이동을 합니다. 동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는 계속해서 거의 전 구간 정체라고 보시 셔야겠고 의정부 쪽으로도 한천교부터 노원교까지 시속 30km 미만 정체입니다. 이 주변에 응봉로에도 사고 소식인데요. 응봉교에서 성수대교 쪽으로 가는 길 성수대교 북단 교차로 내에서 추돌 사고로 인해 이 부근 밀린다는 현장 제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안입니다. 시원한 폭포 소리가 들리세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스러움을 간직한 폭포처럼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변함없이 맑고 깨끗한 칠성 사이다. 네, 스포츠 소식 그리고 경제 소식 함께 했는데요. 바쁜 출근길 빨리 가는 것보단 안전하고 정확하게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는 정치콕방 준비되어 있습니다. 맥주 한 병 히아시 된 걸로 주세요. 이 동네는 내 나와바리니까 잘 아는데 여기가 핫플레이스야. 여러분, 외국어를 습관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제부터는 맥주 한 병 차가운 걸로 주세요. 우리 동네니까 내가 잘 아는데 여기가 요즘 인기 있는 곳이야. 이렇게 친근한 우리말로 바꿔 써보세요. 쉽고 친근한 우리말 사용. 우리말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YTN 라디오 언어문화 개선 캠페인은 국립국어원과 함께합니다. 얼마 전 출산을 해서 육아휴직을 쓰고 있어요. 아이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전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조금 줄여서 근무하고 있어요. 일도 하고 아이도 돌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어머님이 편찮으셔서 병간호를 해야 하는데 고민이에요.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육아부터 가족 돌봄, 자기개발, 퇴직 준비까지 이제 필요에 따라 시간 선택제로 전환해 일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는 전일제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일과 삶이 행복해지는 시간 선택제.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함께합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오늘 1부 인터뷰에서도 밥상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를 둘러싼 맛, 어떤 맛들이 있을지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광고 듣고 20초 뒤에 돌아옵니다. 높게, 더 높게. 모두가
세상의 높이에 도전할 때 높게 더 높게 한양은 행복의 높이에 도전합니다. 사람의 행복보다 더 높여야 할 것은 없기에 건설 행복이 되다 한양. 정치 국방 식사 한번 합시다. 자, 국방 먹방의 시대입니다. 민심에서 멀어진 정치 맛있게 만들어드리는 온국민 정치 요리쇼 정치 국방 식사 한번 합시다. 매주 월요일 여러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가상의 식사 자리 주선해서 정치의 맛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정치 셰프 두 분 소개합니다.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을 지낸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치 셰프 이상휘입니다. 네, 자 중앙일보 기자이셨죠. 양지열 변호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월요일마다 입맛이 조금 돋아야 또 정치 뉴스들 일주일간 지켜보실 텐데 앞서 저희가 1부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총무본부장 만나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당내 갈등 얘기하는데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예. 밥상을 걷어찰 때는 아니다. 예, 그래서 이 오늘 정치 셰프들을 더 기다리게 했습니다. 자 9월 위기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9월 위기설이 이게 이제 현실화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정치 쪽에 이렇게 지금 갈등 국면을 보면은 이게 정말 부부로 치면은 갈라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냐 아니면은 잘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싸우는 것이냐 네. 이게 사실 분명치가 않아요. 네. 갈라질 걸 각오하고 싸운다 그러면은 싸움이 좀 더 치열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긍정적으로 좀 보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길을 들여서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싸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그에 대한 근거로서는 좀 물리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시간적인 한계죠. 네. 국정감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 이제 12월 달 정도 되면 본격적인 총선에 대한 문동 본부가 떠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갈라지기에는 지금 좀 무리가 아니냐라는 그런 시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갈라쓰기 위한 싸움이 아니고 뭔가 내 사람을 만들고 길을 들여서 내 편으로 가져가고 내 주도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싸움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네. 양 변호사님. 뭐 마찬가지죠. 저도 안철수 이제 의원 같은 경우에 혁신위에서 곧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혁신위에서 모든 것을 발표한 뒤에 뒤늦게 얘기를 꺼내고 나면 다 된 밥상이 무슨 얘기냐라는 그렇죠. 얘기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때쯤에 한 번쯤 쓴소리를 해야 네. 뭐 어떻게 보면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전 대표로서의 입지라든가 이런 걸 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가 아닌가. 자연스러운 타이밍이 아닐까 싶네요. 예, 자, 뭐 요리가 다 되고 나서 양념을 집어넣어봤자 소용이 예. 없을 거니까 예, 맞습니다. 자, 우리 정치의 두 날개가 다 건강해야 바로 날아갈 텐데요. 그렇죠. 야당의 예. 이야기 지금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안철수 전 대표의 정풍운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이 많은 분들은 이 바람이 그렇죠. 지도부를 향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거든요. 예. 양 변호사님부터 먼저 답해 주시죠. 지도부를 향할 수밖에 없죠. 본인은 한 번의 그 선거에서 실패로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역풍을 좀 쏘고 싶으신 것 같은데 저는 바람이라는 의미 적어도 이제 국민들이 건전한 어떤 정치를 바라는 바람은 누군가를 일방적으로 날려버리는 바람이 아니라 우리가 뭐 바람을 일으킨다. 혹은 네. 뭐 안 좋은 말입니다만 바람을 피운다 이럴 때도 뭔가 상대방과 꿍차게 맞아 들어갈 때 네. 바람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 바람도 사실 맞이한다. 예, 그 분이 안철수 의원이 지금 뭐 비판을 하는 것 비판을 하는 것도 야권 내에서 한쪽을 지도부를 일방적으로 흔들게 한 바람이라기보다는 네. 같이 한번 좀 바람을 일으켜 보자. 야권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니까 네. 그런 의미로 좀 선회를 하고 싶네요. 예, 지금 이상희 대표님의 발언과 비슷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우리 양 변호사님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이 바람이라는 것이 사회적 부정적 의미 이런 뭐 바람을 피운다 그런 얘기가 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원론적으로 보면은 바람이 왜 바람이냐면은 지나가기 때문에 바람입니다. 네. 다만 바람에 불고 간 자리,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났느냐에 대한 문제겠죠. 아, 지나간 자리. 지나간 네. 자리에 정말 깨끗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은 뭔가 거기서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지만은 바람이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면 그냥 그 자체는 바람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그 정풍 운동 이런 부분 당에 대한 혁신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진정한 바람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의원의 개인적 입장으로서는 지금 뭔가 모멘트를 만들 필요가 있고 또 그런 네.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력이 아주 좋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상품 브랜드가 더 좋든지 두 가지가 충족이 돼야 기업으로 치면 경쟁력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철수 의원은 좀 그런 게 좀 떨어지거든요. 초창기의 상품 브랜드 가치는 좀 좋았었는데 지금 그 상품 가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네트워크 판매망이 좋아야 되는데 그게 정치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치 세력도 없다 이거죠. 그러면은 뭔가 모르게 길목 좋은 상점을 찾아야 되는데 길목 좋은 상품은 친노 쪽이 가져가고 있고 또 다른 상무 상점은 비주류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길목에 편승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는 것이죠. 자, 안철수 전 대표에게 적절한 타이밍이었는지 참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또 방금 바람에 비유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이상한 깊은 표현들이세요. 이 바람이 불고 지나간 뒤를 봐야 한다. 그렇죠. 그저 모든 게 다 똑같은데 바람만 쓱 한번 불고 지나가는 게 아니어야 글자 한다. 글자 그대로 바람이 되는 거죠. 예, 참. 자, 이 안풍, 정풍 쓰시는 분들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안철수 대표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약간 힘을 실어드리는 발언을 했습니다. 결이 다르다, 들어봐야 한다 이런 식으로 끌어안기를 했거든요. 자,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을 막아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바람을 좀 유용하게 해보자 이런 식으로 좋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결이 다르다. 이게 이제 정치적 DNA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뭐 김한길 의원이라든가 박지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제기하는 것보다는 결이 좀 다르다. 좀 옹호하고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겠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걸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친노적 입장, 최재성 전 총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입장으로 봐서는 비주류가 세력화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죠. 되도록이면 그 비주류의 부분들이 세력화되지 않고 그들 현존하는 자체로 남아있는 것이 그래도 가장 남는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좀 더 의미가 축소되고 좀 더 의미가 희석되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철수 의원의 정풍운동 자체가 자 이런 부분들은 당의 발전을 위해서 중심에서 나온 얘기일 것이다 라고 해서 의미를 추경시키고 그것을 세력화되는 것을 좀 제어하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보는 거죠. 네. 자, 양 변호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을 지금 이제 국방이니까 하필 육창불단이라는 표현을 계속해서 쓰셨잖아요. 그렇죠. 문재인 원래 대표가 5월에 쓰는데 이번에 이제 안철수 대표도 써오는데 살을 주고 뼈를 자른다. 이게 도대체 그럼 무슨 비유냐. 저는 요리로 비유를 하자면 발골이라고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발골이라고 하는 게 육류에서 뭐 닭이면 닭 뭐 소 이런 데서 뼈를 뭐 뼈를 발라내서 그러니까 뼈뿐만이 아니라 쓸모 없는 것들을 발라내고 먹을 만한 식재료만 남겨놓는 게 발골이라고 하는데 먹기 좋게 하는 거죠. 먹기 좋게 하는 거죠. 지금 상대방들이 지금 서로 말씀들을 하시는 게 뭐 비주류가 됐건 주류가 됐건 일종의 발골을 하자는 건데 그걸 발골을 하자는 게 잘못되다 보니까 이게 육창골단을 설명을 잘못하면 거의 다 상대방의 팔다리 내지는 먹거리로 따지면 그냥 한쪽 뭉태기를 통째로 다 잘라내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와닿아요. 그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잘 골라내서 뭐 주류가 됐든 피주류가 됐든 쓸만한 부분들은 골라내고 정말 우리가 체중을 줄여야 되잖아요. 일단 양권 같은 경우도 필요 없는 부분들을 줄여내야 그리고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다음 총선이 됐든 대선이 됐든 뭔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육창골단의 의미를 그렇게 좀 해석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들이고요. 저도 이 오늘 내용을 준비하면서 정말 말들의 향연이구나. 그렇죠. 예, 이런 표현이 들었습니다. 정풍운동, 육참골단 이제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말들입니다. 이렇게 차려놓은 건 참 풍부한데 그 핵심이 지금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고 무엇을 가려낼 건지가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 이야기도 이제 비슷한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번에 안철수 대표의 메시지 어떻게 확실히 좀 잡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이 상황에서 에드벌루는 떠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어딘 벌판에 에드벌루이 떠야 거기가 축제가 장이되는지 행사가 열리는지 사람이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새정치의 에드벌루는 지금 안철수 의원이 띄웠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 가서 춤을 추든지 아니면은 머리에 숙여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것은 뭐 두고 봐야 될 사안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당내 내분이 아직까지도 가라앉지 않고 계속 분열의 상황으로 이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뭔가 이것을 헤집고 뭔가 봉합 하고 가야 그런 모멘텀이 필요한데 지금 안철수 의원은 그에 대한 부분을 기치를 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의원은 여러 가지 이제 혁신위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들이 향후의 혁신의 평가와 맞물려서 상당한 당의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휘발성이 가장 강한 발언들을 지금 쏟아놓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자 양 변호사님 이 그간 잃어버렸다라고 비판받던 새정치 발골과 이 육참을 통해서 좀 찾아질까요?
그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가장 두 그러니까 주류와 비주류라고 하지만 사실은 친노계라고 분류되는 분들과 네.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호남계 박지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전 어떤 민주당 계열이 이렇게 좀 나눠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양쪽이 굉장히 치열하게 싸웠는데 사실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양쪽 다 어떻게 보면 살짝 발망을 쳐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보고 어떻게 보면 양쪽 다하고도 또 다 결이 다른 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어쩌면 잘 역할을 해준다면 사실 지금처럼 그냥 그 아주 갈라서기 위한 싸움은 아닌 싸움일 때 조금 양쪽을 결합시키는 역할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유난리 역할도 네.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안철수 의원 스스로도 자리매김을 가장 좋은 포지션이 아닐 수도 네.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지금 결론은 자 안철수 그리고 문재인 두 분의 갈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 같다는 비유를 하셨는데 부모님이 정해준 배필 얼굴도 모르고 결혼한 그렇죠. 사실 좀 냉랭한 분위기죠. 자, 이 주류와 비주류의 갈등으로 보고도 있습니다. 두 분 식사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이게요. 저 부부가 부부 싸움을 할 때는 무슨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싸우겠습니까? 두 사람이 사느냐 못 사느냐 이걸 보고 싸우겠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새정치 내부의 지금 문제점. 과연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느냐 보면 절대 저는 그렇지 않다 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당내 헤게모니에 불과하다라고 보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음식을 지금 양쪽에 먹으면 아마 체할 것 같아요. 서로 네.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긴장된 상황에서 음식을 잘못 보면 취하죠. 그런데 지금 각자가 음식을 먹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뭘 먹고 있냐면 쇠젓가락으로 산낙지를 먹고 있는 형국이다. 네. 쇠젓가락으로 산낙지를 먹는다. 이게 쇠젓가락으로 산낙지를 먹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죠. 우선 산낙지만 보면요. 산낙지가 쓰러진 소를 이렇게 올릴 정도로 스태미나, 아주 예, 스태미나 네. 음식이고 보양 음식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빈혈 환자, 흑약 환자. 네. 이런 사람들 힘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지금 당내 해결문화가 그렇지 않습니까? 서로의 힘을 더 키우기 위해서 네. 지금 노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낙지와 유사하다는 그런 측면이고 다만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먹는 음식을 쇠젓가락으로 먹는다는 것이죠. 네.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낙지를 쇠젓가락으로 먹으면 먹기 힘듭니다. 그렇죠.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 꿈틀꿈틀 그러니까 미끌미끌한 쇠젓가락으로 먹는다는 게 아주 고도의 테크닉이 없으면 산낙지를 집어먹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산낙지는 뭘 먹어야 되느냐. 나무젓가락을 먹어야 되는 것이죠. 적정한 방법 아니면 두 사람이 협업을 해서 먹든지. 그런데 네. 이런 꼴이 지금 본질 자체를 훼손하고 서로의 헤게모니 서로의 이익적 차고에서만 불과하고 그렇게 음식을 먹고 있으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네. 먹지도 못하니까 힘도 못 기르는다. 그래서 지금 형국은 두 사람이 양쪽이 음식을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뭘 먹고 있는지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산낙지를 제대로 먹지 않고 있고 산낙지에 쇠젓가락을 먹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엇박자만 나고 어렵고 자꾸 힘은 힘들어 안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봐야죠. 자, 쓰러져가는 지금 당내 상황을 일으킬 벌떡 일으킬 산낙지 어떻게 먹어야 할지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이 젓가락은 또 두 가지, 예, 두 개를 또 잘 써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자, 양 셰프님. 저는 카프레제 샐러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항상 좀 고급지세요. 아, 뭐 고급지세요. 일단 우리 양 교수님이 왜 뭔가. 뭔가 분위기가 넘어갔습니다. 산낙지와는 비교했을 때. 예. 카프레제 샐러드가 혹시 이제 낯설게 들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서양 요리 중에 보면 토마토 넓게 썰어가지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 네, 하얀 치즈 넣고 치즈 그냥 발사믹 식초 조그맣게 그 새콤한 맛이 나는 소스를 주로 많이 치는 건데 네.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 그 재료가 토마토, 치즈, 그다음에 이제 바질 정도를 넣는 거거든요. 이걸로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어떤 음식인데 이게 전체로도 좋고 이거 자체로 간편한 식사로도 돼요. 이거는 말씀드리자면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을 하는데 혁신은 단순해야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복잡하면 안 돼요. 네. 요리법 자체에 들어가 있는 재료도 복잡하고 공감합니다. 그 말. 딱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게 네. 뭐다. 그거라고 머릿속에 떠올렸어야 되는데 그거를 두 분이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토마토가 네. 16세기 로마 교황청에에서 러브 애플이라고 지금 별명이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스태미나 식품이라서 교황청에서 금지 식품으로 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생긴 것 자체도 약간 요즘 표현으로 섹시하다 그래서 교회에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 아주 붉고 탱글탱글하게. 예, 그래서 먹지 말라고 했던 음식이거든요. 네. 좀 사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모짜렐라 치즈가 이제 주 재료인데 모짜렐라 치즈가 고단백이고 저칼로리, 콜레스테롤 굉장히 낮아서 전형적인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황제 다이어트라고 하죠. 우리가 고기만 먹으면서 탄수화물 안 먹는 것하고 비슷한 효과를 이 모짜렐라 치즈를 먹으면서 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을 해야 될 바는 다이어트예요. 네. 그러니까 같이 정말 필요 없는 부분을
빼고 제대로 몸을 만들어야 그다음에 뭘 혁신을 하든 뭔가를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뭔가 쓸데없는 것과 쓸 것이 있는 것이 막 섞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다리 잘라내 생각하지 마시고 네네. 다 같이 좀 홀쭉하게 만드시길 바라는 의미에서 카프레제 샐러드를 골랐습니다. 예, 또 눈치 빠른 애청자 여러분들은 느끼셨겠지만 토마토 그리고 산낙지 다 힘을 좀 만들어주는 식품입니다. 예, 야당이 잘 혁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좀 뭔가 에너지를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로 저기 음식 얘기 한 가지만 제가 예. 원고에 없는데 여쭤보겠습니다. 부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음식에도 궁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네. 새우젓과 뭐 돼지고기. 예. 네. 그렇다면 지금 저 이상희 셰프님께서 제안해 주신 산낙지와 어울리는 궁합. 뭐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종류든지. 그리고 또 양지열 셰프가 제안해 주신 카프레제 샐러드 어울리는 궁합. 네. 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가지만 추가해 주신다면. 저는 거기 아주 좋은 게 와인이죠. 사실 가장 좋은 게 와인입니다. 네. 단백질이 있는 치즈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치즈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좋은 게 뭐냐면 발효를 시키지 않은 치즈라서 냄새가 안 납니다. 모짜렐라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게 간단한 와인 정도를 곁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좋은 생각이신데 네. 저는 이렇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산낙지를 먹으려면 일단 연장이 좋아야죠. 네. 그래서 나무 젓가락을 사용하실 때 네. 뭐가 궁합에 맞느냐 그러면 음식보다는 소주 한 잔이죠. 네. 그 소주를 통해서 이야기를 잘 해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얘기를 계속 꺼내시니까 네. 자연스럽게 총장님이나 저나 합환주 생각이 난 거죠. 예. 예, 궁합 여러분들 오늘 많이 생각해 보시게 됐습니다. 자, 주제를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정치국방 식사 한번 합시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희 양주열 두 정치 셰프 함께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또 새정치민주연합 이용득 최고위원 두 분도 아주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때아닌 쇠파이프 언쟁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쇠파이프를 노동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은 두 분 다가 잘못됐다 봅니다. 그에 대한 정치적인 의미가 어떻게 있든 간에 노동의 본질이라는 것은 그렇게 쇠파이프를 비교할 만큼 폭력적이야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김무성 대표가 이야기하는 쇠파이프에 대한 본질 자체는 노동운동이 변질되어 있고 그 변질된 과정에서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쇠파이프로 비유해서 이야기한 거라 저는 봅니다. 네. 그걸 이제 이용득 최고인이 받아들이기를 이제 폭력적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 노동계 전체에 대해서 노동 계획을 앞둔 상황에서 노동계 전체를 쇠파이프로 폭력적 집단으로 모는 것이 아니냐라고 네. 이야기하는 것인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는 정치적 함의가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쇠파이프로 보인했던 것은 노동계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타개해 나가 있다는 그런 어떤 네. 원론적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고 이영덕 최고위원은 이 부분에는 정치적 함의를 많이 담을수록 결국 이 프레임 대결로 가자는 그런 어떤 본질의 의도가 충분히 숨어 있는 그런 것이라 봐야 되겠죠. 네, 이게 굉장히 좀 상징적인 단어가 되기 때문에 또 논란이 있는데요. 네. 양 변호사님. 두 분이 이상하게 그 아젠다 세팅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쟁하는 전선을 만들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전선을 만들게 된 계기가 두 분 다 뿌리 깊은 상대방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있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저 김무성 대표께서는 CNN에 매일 뭐 쇠파이프 든 뭐 노동운동하는 게 나온다라고 네. 했는데 어느 언론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2009년도에 마지막으로 노조운동이 나왔고 그 이후로 네. 노동운동하는 모습이 한 번도 CNN에 보도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 또 이용득 최고위원께서도 쇠파이프를 들고 나와서 뭐 김무성 대표에게 휘둘러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말 그런 어떤 것은 과거에 그런 네. 식의 저항운동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을 때 그러니까 네. 정말로 법적인 어떤 투쟁 자체가 불가능했던 시대에나 나왔던 얘기이지 지금 거론될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네. 아직까지도 2015년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신다는 게 저는 굉장히 심려스럽고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예, 자, 이 쇠파이프는 사실은 폭력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단어입니다. 이제 이 폭력이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노동의 본질을 왜곡하는 얘기가 될지 혹은 예. 또 폭력 자체에 대한 좀 지나치게 민감한 예, 반응이 될지가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좀 뭐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아직도 노조,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여야 그리고 또 사회 진보와 보수 굉장히 서로 다른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양 변호사님. 제 그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사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입니다. 노조와 관련된 권리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노동조합이나 이런 어떤 그 운동을 하는 쪽에서 요구하는 권리들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러니까 어떤 우리 사회가 가지고 가야 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리 내지는 확보해야 될 어떤 생존권과 관련된 부분들이 얼마만큼인지를 먼저 딱 우리 사회가 결정을 네.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말씀으로 최저임금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이런 네네. 것들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딱 인정하고 나면 그 이상의 요구는 사실 무리한 요구가 되는 거고 네네. 그 이하의 요구는 괜찮은 요구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사회가 점자적으로 어떤 사회 구조적으로 갔을 때 노동운동을 한다고 노동권에 계신다고 하는 분들이 가질 만한 권리라 이런 부분들이 확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서로 늘 싸우는 입장처럼 보인 거고 네. 뭐 일부에서는 일부를 가리켜 귀족노조라는 비난을 하기도 하고 이쪽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귀족노조냐 그동안 우리가 기여해왔던 바가 얼마나 큰데라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처럼 상하로가 동반자로서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할지 자체가 아직도 안 정해져 있다는 네, 거죠. 아직도 안 정해져 있는 시선이 있다. 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노동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네. 그래서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원래 우리나라에서 진보 보수의 개념은 서양 세계에서는 이게 이데올로기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진보 보수는 이렇게 자꾸 정치적 성형화되게 보는데 원래 보수는 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네. 치우친 부분을 보수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보는 거기에 대한 복지, 평등, 이런, 그렇죠. 네. 이런 부분 이제 진보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레드 컴플렉스 때문에 변질이 된 것이죠. 이 말은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노동에 대한 본질은 먹고 살기 위한 것입니다. 네네.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가치적 성과를 이제 거둬내는 것인데, 즉 다시 말씀을 드리다 그러면은 그 본질적 가치는 노동이든 경영이든 상호 보완적 완충지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노동조합이라는 것입니다. 네네. 그것이 왜곡되면은 이게 이제 정치 세력화되고 이제 문제는 것이죠. 서로의 문제는 있습니다. 노동계는 노동계의 본질적인 가치를 위해서 노력해왔고 그 과정에서 노동이 정치 세력화되고 이익 세력화된 것 또한 본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서로가 순수한 의미의 노동의 본질의 가치를 찾아가는 그런 운동이 선행돼야 되는 것이지 이미 이 부분 자체가 정치와 재단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정치적으로.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성숙된 분위기에서 논의해야 되는 문제지 정치적 장으로 끌어들이면 끌어들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경제에 있어서 노동과 또 경영 여러 가지 다 같은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분께는 어떤 식사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소머리 국밥입니다. 네. 아, 소머리 국밥. 왜 소머리 국밥이냐 그러면은 앞서도 뭐 노동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소라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뭐냐라고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죽으면서 네. 아낌없이 주는 것이죠. 네. 이게 노동의 본질입니다. 대한민국 경제 역사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가장 발전에 기여한 것이 사실 노동이죠.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왜곡될 수도 있었는 것인데 우리가 음식을 할 때요. 음식을 맛있게 먹지만 음식을 하는 사람들의 노고와 정성은 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네. 뭐냐면은 소머리 국밥이 음식 하는데 굉장히 긴 시간을 소요됩니다. 네. 소머리를 물에 씻고 거기에 대해서 틀을 빚어내고 그다음 거기서 반나절 이상을 구워야 되고 하루 종일 소요되는 것이 소머리 국밥입니다. 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눠 먹는 것이죠. 네. 그게 노동 본질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용득 최고위원이나 김무성 당대표나 양쪽 진영이 노동의 본질적 가치를 생각하는 소머리 국밥을 먹어보면은 과연 소가 주는 의미, 그 소머리 국밥의 음식을 만드는 의미, 그런 의미들을 그 새삼 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가볍게 정치적 재단으로 재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네. 뜻에서 좀 소머리 국밥을 권하고 싶습니다. 네. 양지열 셰프님. 저는 두 분께 분자 요리를 한번 좀 드셔보라고. 분자 요리요. 분자 요리라는 게 이제 그 어떤 식재료의 맛과 성분만을 추출해내가지고 따로 뭔가를 만들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가지고 있는 음식에 대한 선입견 같은 걸 버릴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예를 네. 들어서 수박을 살짝 얼린 다음에 지방을 넣으면요. 그걸 살짝 구우면 참치와 비슷한 맛을 내게 됩니다. 네. 소고기 같은 거에서 침질 부분, 콜라겐이 많은 부분만을 뽑아내서 잡채처럼 만들 수도 있고요. 좀 단순한 예를 드린 거긴 합니다만 이게 뭐냐면 이 요리 식재료에 대해서 선입견들이 너무 많으세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초등학생들이 주로 많이 반찬 투정하면서 난 생선은 무조건 싫어, 고기는 네. 무조건 싫어 이런 것처럼 그런 걸 떠나서 새로운 맛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두 분이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분의 말씀 또 요약해보자면 결국 본질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집중하자. 분자 요리도 마찬가지고요. 소머리 국밥도 마찬가지고요. 자, 사회가 어떤 싸움과 쟁점 이전에 본질을 조금 더 잘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도 여기까지만 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정치 셰프 고생하셨습니다. 위덕대 이상휘 부총장 양지열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KTX 광명역 신한산선 개통 예정. 광명역의 빛나는 첫자리. 이케아 코스트코를 누리는 생활의 앞자리. 진짜 프리미엄은 지금부터다. 광명역 IDS. 문의 02899-5566. LSD 개발.
자, 국민안전처가 돌고래호 관련된 유언비어 유포를 엄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물론 유언비어 안 되는 일이지만 지금 힘써야 할 부분이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 교수를 대신해서 함께한 김우성 PD였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